안녕하세요. YKP 안녕하세요. YKP 에듀케이션입니다. 에듀케이션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상해 로컬캠프 영상 소개로 인사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 여름방학 캠프는 학생들의 굉장한 만족감과 함께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2024 겨울방학 캠프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여름방학 YKP 캠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었고, 그 중에서도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YKP 에듀케이션과 함께 상해로 로컬 트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시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생생한 후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지난 여름 캠프에 실제로 참가했던 학생들이 YKP의 중국 로컬 캠프를 통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인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14살이에요. 일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이라는 첫 경험으로 해외여행을 왔는데 중국어가 서툴러서 선생님들과 책으로 공부를 출발하기 전에 맨날 몇십 분씩 연습하다 보니까 저절로 중국어가 조금씩 이해가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사람들이 좀더 친절하고 베풀 줄 아는 분들이어서 그분들 덕분에 좀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어를 조금 더 하게 됐고 중국에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고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하연이고요. 11살입니다. 외국인과 소통이 적극적이 됐어요. 주문하는 거랑 쓰레기 버려주세요 이런 거나 봉투 주세요 이런 거. 어떻게 소통할지도 긴장됐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후에는 중국인과 소통이 잘 되니까 긴장감이 또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오늘 마트에서 중국인이랑 말할 때 중국인이 다 알아들어줘서 되게 좋았던 점이세요. 18살 권세빈입니다. 저는 중국어를 꽤 오래 배웠는데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에 한 번도 못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회화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해봤다 보니까 중국어의 실력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 캠프를 통해 현지인들과 대화도 해보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를 해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박도영입니다. 캠프 전에는 부모님 없이 이렇게 장기간 여행을 가는 거는 처음이라가지고 독립심이 없었는데 캠프에는 자기 물건을 조금 더 제대로 챙기게 됐고 자립심도 길러서 뭔가 좀더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하린이고 13살이에요.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우선 편식을 덜 하게 됐고 중국어 진짜 많이 들어서 뭔가 중국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해졌고 친구를 더 쉽게 사귈 수 있게 됐고 중국어로 사회성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7명인가 사귀었어요. 그러면 실제 참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YKP 로컬 캠프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로 다닐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동차로 다니면서 시간도 절약하면서 하루에 많은 곳을 보고 자동차 안에서도 중국의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차에서 앉아가지고 움직일 때가 제일 편했어요. 차 의자도 되게 편하고 음악 들으면서 가는 게 되게 편안했거든요. 일단 프로그램이 다 정말 어디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룹별 수업도 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도 궁금증도 해소하면서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이. 일단 이런 식의 캠프는 처음이라서 정말 신선했고 모든 캠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참여했던 캠프는 선생님들이 조금 불친절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셨는데 YKP 로컬 캠프 학생들의 의견을 정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보이고 타 캠프는 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약간 허술한 경우가 많았는데 YKP 캠프는 일정들이 사전에 공지한 대로 잘 진행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 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정말 최고의 캠프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설린대에서 했던 영어 캠프를 갔었는데 돈이 많았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 영어 그냥 교실에서 수업 듣고 그냥 연극하는 게 다였는데 여기는 직접 여행 다니면서 중국어를 배우니까 더 재밌었어요. 100명 정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5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쌤들이 아니라 대학교 학생들이어서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일단 선생님 모두 좋은 분이셔서 너무 좋았고요. 음식 퀄리티도 되게 좋았고 많이 먹어봤고 많은 종류도 먹어봤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정 하나하나가 진짜 중국에 오면 꼭 가야 할 곳들 이런 것만 짜주셔가지고 시에시에 했고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캠프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장소도 그냥 갔다가 바로 오고 먹을 것도 퀄리티도 약간 좀 떨어졌던 걸로 아는데 여기는 이제 음식의 퀄리티도 좋았고 언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여행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선생님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특징으로 장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YKP 로컬 캠프는 학생들의 소중한 방학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원칙을 앞세워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중국 현지 생활의 진면모를 보여주자는 것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기획의 취지입니다. 책상 앞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에서의 수업이 아닌 매일 오전 일정을 시작하기 전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데 실제 중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현지인들의 표현을 미리 익히고 연습하며 일정을 준비합니다. 본격적인 캠프 일정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하루 약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이어지는 체험 시간 동안 직접 중국인들과 몸을 부딪히고 소통하며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중국어를 쓰고 미션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 미션이다 보니까 긴장을 했고 그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흥미도 생겨가지고 첫 미션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션 했을 때 그 만두 찾으러 갔을 때였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말도 많이 걸 수 있어서 재밌었고 사람들이 다 길을 다르게 말하고 신기해서 기억이 나요. 빨대로 먹는 만두라고 처음 미션인데 처음에는 뭔가 서투르고 미션이라고 해서 놀라웠지만 뭔가 뭔 미션인지 다 같이 협동을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개인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 다 물어보고 설명을 듣고 이제 차근차근 역할 분담을 해서 협동심 있게 임무를 수행했던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미션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성공할 보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 미션은 신천지 가서 한 작은 퀴즈가 기억에 남았는데 길거리 다니는 현지인들, 중국인들한테 한국의 문화 퀴즈를 내면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알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또 중국어로 길게 교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신천지에서 중국인들을 인터뷰하는 미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배웠었고 인터뷰를 위해 중국인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많았지만 중국인과 외국인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원에서 했던 미션하고 두 번째는 신천지에서 했던 미션입니다. 첫 번째 예원에서 했던 미션은 저희가 처음 해봤던 미션이기도 하고 중국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중국인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저희끼리 장소도 찾아가고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천지 그 퀴즈 맞추기 건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선생님의 중국어 실력으로 어떤 아저씨를 잡아서 했는데 그 한 후에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나중에 커서 중국어를 엄청나게 잘하고 싶다. 그래야 사람도 꼬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천지 미션이요. 거절을 많이 당해서 제일 기억에 남았고 거절을 많이 당한 뒤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부착하면 되도록 들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다면 학생들 기억에 남는 명소에는 어떤 곳들이 있었을까요? 동방명주였던 것 같습니다. 동방명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서 사진도 잘 나오고 거기서 내 친구들과 동생 형들과 누나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큰 멋있는 거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도 많았고 놀이기구도 재밌었고 평생 기억에 남을 명소는 와이탄입니다. 중국 여행 오기 전에 드라마에서 와이탄 약간 이런 거 보고 왔는데 그때는 이 화려한 분위기가 딱히 실감이 안 났었는데 실제로 와이탄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멋졌고 양옆으로 또 옆에는 와이탄 또 옆에는 유럽 분위기 건물들 너무 멋졌고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졸정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의 전통 정원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직접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건축물들이 자연환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해 교통대하고 동방명주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상해 교통대는 원래 상해 교통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상해 교통대 멘토 형들과 누나들이 말을 잘 해줘서 교통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교통대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제가 나중에 이곳에 오면 또 어떨까 싶고 그 형들이 저희를 멘토해줬던 것처럼 저도 나중에 저 같은 학생들을 멘토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동방명주는 저희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갔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경치도 좋아서 나중에 꼭 잘 돼서 중국의 동방명주가 보이는 호텔 같은 데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십 곳의 명소를 다니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음식이겠죠. 중국 경험이 전혀 없었던 학생들도 여럿 있었는데 과연 중국 로컬 음식들은 모두 입맛에 맞았을까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무지개 떡같이 생긴 그거 되게 맛있었고요.
감자를 반달 모양으로 해서 양파랑 고기랑 볶아서 있었던 것도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들은 너무 입에 잘 맞았습니다. 먹은 음식들의 종류가 일단 다양했고 새로운 음식들을 먹어서 정말 좋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꿔바로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꿔바로우를 먹으면서 이 꿔바로우가 제일 맛있는 꿔바로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오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꿔바로우랑 한국 꿔바로우랑 진짜 맛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었고요. 약간 먹고 조금 울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인 것 같아요. 한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요. 중식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맛있는 곳들만 데려다 주셔가지고 엄청 잘 먹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살 엄청 많이 쪄있을 것 같아요. 라즈지? 사천 요리인가요? 그게 엄청 기억에 남았는데 향신료 맛이 엄청 세가지고 진짜 중국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맛있었고요. 한국 음식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무엇을 맛있어요? 라즈지. 라즈지. 스촨. 맞죠? 발음. 마라씨 같은 것도 있었고 고추 같은 것도 있었고 닭튀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끔씩 잘못 짚으면 마라 맛이 확 퍼지는데 그때 막 으악 막 입이 마 하다가 이제 닭 이런 걸 딱 먹으면 너무 맛있고 딱 제 입맛이었어요. 저 라즈지요. 한국에서 요즘 마라탕이나 마라샹궈가 유행하고 있어서 먹어봤는데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같은 사천 요리랑 다르게 마라 향이 강해서 입맛에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천 요리를 먹고 난 후에 매운맛을 달래기 위해 먹는 떡이나 탕면 같이 달달한 음식들이 매운 음식과 잘 어울려 더 맛있었어요. 아 잠깐만요. 420개? 여러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 음식으로 꼽은 라즈지는 한국에서도 다소 생소한 음식일 텐데요. 중국에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고 상해 지역에서 캠프를 진행한다 해도 최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음식들을 경험하게 해주고자 매 식사마다 특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상해 요리부터 시작해서 동북 요리, 북경 요리, 홍콩 요리, 사천 요리, 절강 요리 등등 캠프 기간 중 200가지가 넘는 메뉴를 경험하게 하면서 식사 전에 인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음식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꼭 덧붙여 주셨는데 맛있는 음식의 가치를 넘어 중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또한 캠프 일정 중 중국 명문대학교 캠퍼스 투어가 있었습니다. 상해 복단대, 상해 교통대, 항저우 절강대 총 이렇게 세 곳의 명문대학교를 탐방하고 왔는데요. 직접 명문대 세 곳을 방문해본 학생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약간 중국 유학을 생각하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멘토분들이랑 같이 캠퍼스를 투어하면서 질문을 하면 엄청 잘 대답해 주시고 해서 궁금증을 많이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한 멘토분이 유학을 도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신 조언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멘토분의 조언 덕분에 유학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국 유학이 목표인데 명문 대학들을 다니면서 멋지다고 생각했고요. 또 다 캠퍼스가 예쁘고 커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일단 상해 교통대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또 절강대는 밤에 가봐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절강대가. 복단대에서는 멘토님들이 되게 친절하다고 느꼈고 교통대에서는 되게 크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전동자전거도 배우고 싶어졌고요. 세 번째 절강대학교는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가본 식당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멘토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 중국에 아기 때부터 있지 않고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오셨다는 분들 많았는데 근데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셔서 제가 지금 중국에 와서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학교를 가게 됐는지 하고 또 왜 이런 과를 가게 됐는지 알게 됐어요. 복단대랑 상해 교통대는 원래 몰랐거든요. 복단대 갔을 때 그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그 특히 회장 형도 그렇고 거기에서 저희 졸업생 선배님도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대화도 하면서 유학에 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 잘 말씀해 주셨고 저한테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절강대는 사실 저희 상해교통대랑 복단대는 아침에 갔잖아요. 근데 절강대는 저녁에 가서 저녁밥 먹고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너무 재밌었고요. 절강대학교 교훈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교훈이 완전 멋있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딱 읽어주시고 나서 진짜 제 마음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캠퍼스 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멘토들을 만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막연하게 생각했던 중국 유학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진로 또는 대학교 입시를 생각할 때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의 조언이 주가 되는데 이번 YKP 캠프에서 방문한 명문 대학교들의 선배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의 동기부여와 본인이 중국 유학을 통해 어떤 부분들을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어
그 어떤 조언보다 더욱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프 일정 중 중국 최고의 기업 알리바바 탐방 일정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최대 IT 기업이자 한국의 수많은 소셜 커머스 기업들도 알리바바와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중국어 캠프라고 하지만 어느 지역에 한 교실에서 중국어만 주구장창 배우는 일반적인 캠프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고 한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기업을 탐방해보는 것이 이 시대 청소년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 업체의 중국어 캠프를 잘 살펴보면 글로벌 기업을 탐방하는 중국어 캠프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희망한다고 해도 별도의 초청 없이는 절대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의 기업 탐방의 기회를 마련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지의 명문대학교도 학교의 별도의 초청이 없으면 방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YKP 에듀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YKP의 로컬 캠프 프로그램에서는 알리바바 기업 탐방뿐만 아니라 중국 명문대 캠퍼스 투어와 더불어 실제 재학생 선배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타 캠프가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방학의 시간을 선사한다는 점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다수의 업체와 비교하여도 확실하게 가격적으로 그리고 기획적으로 모두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도 겨울방학 중국 로컬 캠프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까요? 총 13박 14일의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은 YKP 캠프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 가흥, 항저우, 수저우 총 4개 도시를 이동하며 여행을 이어갑니다. 상해 동방명주나 디즈니랜드처럼 각 도시의 랜드마크에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서 소개된 중국 명문대 탐방, 글로벌 기업 탐방이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가흥 김구 피난처 등 한국의 역사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여정도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정을 이행하며 현지인과 중국어로 소통하여 로드 인터뷰 미션을 수행하기도 하고 팀별로도 미션을 수행해 나가며 중국어 회화에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시의 시내 중심에 위치한 대부분 4성급 호텔을 베이스 캠프로 두고 24시간 세큐리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인솔 및 관리 선생님은 모두 젊은 한국인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YKP 인솔 선생님들과 실제로 13박 14일간의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YKP 인솔 선생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 선생님이 아니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었고 일단 무엇보다 엄청 편했고요. 선생님도 젊으셔가지고 저희의 관심사들을 다 파악해주셔서 그 관심사대로 일정을 조절해주실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다 의견을 말할 수 있어가지고 편했어요. 설명할 때도 한국어를 해주셔서 좋았고 한국이랑 비교해서 물건들을 설명해줬던 것도 되게 이해하기 편했어요. 일단 가장 큰 좋았던 점은 저희랑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시고 중국인들이랑도 역시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시니까 그게 되게 좋았고 한국인 선생님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모두 다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고 원장 선생님은 특히 유학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이 원장 선생님 조언으로 인해서 좀 더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70이었으면 98? 길 가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고 유학원 선생님들이랑 유학에 대해 고민이 있으면 잘 들어주시고 해결책 주셔서 더 좋았어요. YKP의 인솔 선생님들은 10대 중고등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학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여학생들은 전담 여자 선생님이, 남학생들은 전담 남자 선생님이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데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거나 단체 캠프가 처음이라 낯설어 하던 학생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도와주셔서 캠프 일정 중 부적응으로 중도 이탈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YKP 캠프의 장점입니다. 또한 여정 중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며 한국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셔서 어떤 학생은 캠프 기간 내내 선생님들께 배운 중국어와 중국 관련 지식을 메모장 가득 정리를 해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학원이나 문제집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현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차별화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YKP 중국 로컬 캠프를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 실제 참가 학생들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YKP 로컬 캠프는 중국 유학을 고민하거나 중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약간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께 이 캠프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일단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마찬가지로 중국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캠프를 통해 중국인들과 교류하고 또 중국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문화를 알게 되면서 제가 중국을 긍정적인 쪽으로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 캠프를 통해 얻는 것도 엄청 많고 경험해볼 수도 있는 것도 엄청 많으니까 꼭 고민하지 말고 꼭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너무 좋은 경험 많이 해가서 저 또 참여할 거예요. 저는 저처럼 학원에서 책으로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나 중국어 공부에 흥미가 떨어진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학원에서 책으로만 공부했던 친구들이면 여기 와서 여러 미션들을 하면서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고 흥미가 떨어진 친구라면 중국 여행을 통해서 중국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다 오라고 하고 싶어요. 재밌고 중어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좀 편한 옷이랑 여름에 오면 좀 시원한 옷 좀 많이 챙기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외고다 보니까 외고 중국어과인데 중국 경험해보는 거에 되게 관심 있는 친구가 많은데 부모님도 이런 걸 잘 모르시고 학생조차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런 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데 와보면 저보다 막 더 관심 많고 더 중국을 좋아하고 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오면 진짜 엄청난 feel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 마지막 겨울방학입니다. 13박 14일 동안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중국 로컬 경험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찍 신청하실 경우 얼리버드 신청 할인 혜택이 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로컬 캠프와 함께 중국 로컬 공립학교 입학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적힌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락을 주시면 1대1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4 겨울방학 YKP 중국 로컬 캠프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두 말할 거 없이 무조건 찬찌야 무조건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보냈던 방학 중에 그 무엇과 비교하여도 가장 알찬 방학이었고 방학 때 여기 안 왔으면 맨날 게을르게 집에만 누워있었을 텐데 공부도 안 하고 여기는 진짜 제가 방학 때 2주 동안 공부한 것보다 저에게 더 많은 효과를 주고 더 많은 생각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꼭 신청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와서 엄청 많은 경험을 해봤고 또 중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문화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중국어도 더 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아, 제가 이 신청 안 했으면 너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입니다. 아, 저 꼭 올 것 같은데 좀 진지하게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번 더 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캠프를 안 오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들을 놀러 못 가볼 것 같아요. 아, 진짜 완전 재밌었고요. 제 인생에서 진짜 가장 재밌었어요. 약간 타임 루프 이런 거 걸려가지고 계속 2주를 반복하고 싶어요.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 유학 가고 싶고 중국에 대해 많이 알고 싶으면 여기 말고는 올 곳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大家好，我叫李佑进，我今年17岁，全罗北到群山，全北外高一年级的学生，再见，谢谢。 그리고 한 번 더 할게요.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